그때 제가 좀 도움을 드렸습니다. 도움을 드린 게 아니라 그 책을 편집하면서 교정을 보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받았어요. 바로 이 삶의 모습이 이렇게 진지한 모습이 바로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또 나도 되돌아보면 반성하고 또 후회하고 상당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강의는 되도록이면 종교적인 얘기는 피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물론 여기에 기독교인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실 것이고 타 종교를 믿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보다도 죽음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에 중간쪽을 도록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이 질문은 지구상의 인류가 존재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물어왔던 그러한 질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확실하고 명징하게 죽음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론을 내린 학자나 종교학자나 그 밖에 철학자나 저는 없는 것이라고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죽음은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죽음은 존재에 대한 실존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느 누구든지 설명해 얘기라는 건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그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계는 항상 변하고 무고정적이지 않죠. 항상 변하니까. 무고정적이지만 죽음처럼 변함없고 확실한 것은 아마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 생명공학이나 의학의 발달로 잠시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어요. 또 죽음을 늦출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실존적인 한계, 그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죽음 앞에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노력도. 우리가 부정하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이란 죽음을 향해서 한 발자국 걸어간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공평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그 자체는 죽음은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억압받는 자나 억압하는 자나 누구든지 예외 없이 어느 순간에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수명은 죽음과 달리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못합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너무 젊은 나이에 요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9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도 계시거든요.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해석이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고대 히랍 신화에서는 인간의 수명은 운명의 예심,
모이라의 손에 달렸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모이라는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는 세 명의 여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세 명이기 때문에 모이라를 모이라이 복수로 쓸 때가 많아요. 세 명의 여신 중 크로토는 생명의 씨를 짜는 여신입니다. 크로토는 씨를 짜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크로토가 우리 인간의 수명을 짜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또 그 중에 한 여신은 라케시스. 라케시스는 크로토가 짠 생명의 씨를 인간에게 활용해주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명이 1년밖에 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100수를 넘게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누구에게는 수명을 그렇게 길게 주고 누구에게는 그렇게 수명을 짧게 주느냐는 전적으로 라케시스의 권한에 달려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라케시스는 배급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즉 인간의 수명의 배급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하나는 그림을 참 멋지게 그려가지고 제목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보니까 마케시스라고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야, 이 양반 이런 것까지 다 탐구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나? 대단한 내공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분야에 있든지 상당히 깊이 있게 공부하고 자기 내면을 기르는 것이 자기 전공 분야에 내실을 더 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만, 얘기가 빗나갔습니다만, 마키시스가 인간의 수명을 정하면 또 한 신 아트로포스는 수명의 실을 바위로 잘라버립니다. 아트로포스는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수명이 짧은 사람에게는 억울한 일이겠지만 한 번 잘라버리는 것은 절대적인 결정적인 일이 되고 맙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에 한가할 수가 없어요. 새 여신을 존칭하는 모리라인은 몫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운명의 여신 모리라이에게 수명을 할당받은 셈이 되는 것이죠.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는 모리라는 여신 닉스의 딸입니다. 닉스는 그리스어로 밤을 뜻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수명은 신비입니다. 또 골평등의 수수께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어둠 속에 쌓여 있다라는 그런 뜻을 대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밤. 그런 까닭에 죽음은 우리의 삶과 태어난 가장 밀접되어 있는 실존입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죠. 삶과 죽음. 그런데도 참 희한한 일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꺼려합니다. 기피합니다. 그 이유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입 밖에 꺼내므로써 죽음을 더 가까이 끌어당긴다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거부감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입 밖에 꺼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회 분위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에 좀 더 솔직하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윌라인 경우에는 그거를 지금 깨트려버리고 벗어나서 죽음에 대해서 사회에 공론화시키고 그런 일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서 나 참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음이요.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을 꺼려하고 기피하고 회피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죽음에 관한 태도, 그 태도가 뭔 줄 아십니까? 죽음을 체념하고 잊어버려요. 마치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사는 태도겠죠. 죽음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모든 생명체의 운명이 아닌가. 그러므로 죽음을 생각하지 말고 죽는 순간까지 가능하면 죽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 아닌가. 그런 식의 태도로 살게 됩니다.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엄연히 존재하는 죽음을 의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의 삶에만 불몰하면서 끌려다니고 삶을 죽음에 대한 진념, 무의식 또는 망각. 고대 신화 철학자 에피쿠스에서 좀 극명하게 나타났죠. 죽음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에피쿠스는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 죽음은 아직 오지 않았다. 죽음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죽음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해당되지 않고 죽은 사람에게도 역시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과 관계가 없다라고 이러한 태도를 견제하는 게 에피쿠스 학파의 주장입니다. 변경시킬 수 없는 죽음을 공연스럽게 생각하고서 우울하고 좌절에 빠질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삶의 기쁨과 은혜와 노동의 기쁨을 손상시킬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 그러한 생각이거든요. 지금 당장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사는 데까지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어떤 태도를 견제하는 게 그들의 입장이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입장으로, 이러한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그들의 삶 속에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죠. 몰라요. 동전의 양면처럼 죽음은 항상 우리와 가까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죽음에 대한 망각, 죽음에 대한 무관심, 이것은 어떤 형태로 나타난 줄 아십니까? 이러한 태도는 필연적으로 다른 생명체에 대해서도 그 가치와 존엄성을 가벼이 여기고 무시하는 그런 어떤 태도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생명 경시 사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데 생명에 대해서 경시하는 사상 참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쟁도 일어나는 게 아니겠어요. 생명 중에 가장 고귀한 생명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선악이 없어요. 상대방을 죽이는 게 선이고 또 상대방은 이쪽 또 상대방을 죽이는 게 선입니다. 선악 구분이 없어요. 선악 마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참 무서운 것이고 나 개인적으로는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일이에요. 우리는
무차 왔지 않습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그리고 히틀러의 대량 학살 등등, 또 2차 대전 때 일본의 거치기도 뭐야, 우리 한국인들, 민간인들 대량 학살하고 중국에 또 대량 학살하는 것. 그들은 그때는 잠시 양심이 마비돼요. 전쟁을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광신자란 말. 죽이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아무튼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고 생명 경시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한 사고의식을 갖게 되면 필연적으로 다른 생명을 억압합니다. 착취합니다. 그리고 비정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자연보호다 뭐 환경단체도 있지만 그간 남개발로 인해서 자연들이 엄청나게 파괴됐어요. 그 자연들 그것도 하나의 생명입니다. 생명을 무차별 파괴한 결과가 나중에 우리에게 무서운 재앙으로 다가옵니다. 올여름 여러분 참 견디기 힘드셨죠? 더웠습니다. 아 정말 견디기가 힘들 정도로 덥더라고요.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내가 어지간한 에어컨을 안 켜는 사람인데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온도차 자다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에어컨을 설치는 됐는데 연결을 안 했기 때문에 연결선을 찾아가지고 창문까지 내려와서 연결선을 에어컨을 튼 사람이 그 사람이 죽을 것 같더라고요. 숨이 안 쉬더라고요. 여러분들 올해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 바로 우리가 생명에 대한 존중 사상을 잊어버린 결과입니다. 만개발로 무차별 산림을 파괴하고 그리고 또 환경을 오염시키고 등등 그런 결과 빚어진 이 기온의 변화입니다. 아니 엊그제 아까 우리 김은우 교수님하고 잠깐 성국 목사님하고 점심 식사를 하면서 엊그제까지 더워서 죽겠다고 그냥 잠을 못 살 지경이 있는데 불과 몇 주 만에 2주 3주 뭐 길어봐야 3주 만에 추워 죽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 이 기후가 그렇게 급변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에어컨 좋다고 우리가 틀는데 사실 에어컨 그 자체도 환경오염의 가장 큰 주범이에요. 후연가스 그게 지구 온난화의 어떤 주범이거든요. 에어컨에 쓰는 거 냉면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 틀면 에어컨 실외기에서 나온 그 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게 오히려 더위를 더 덥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도 그래도 틀어야지만 살 수 있으니까 오늘에 틀었습니다. 옆에 틀었습니다.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등한시하게 되면 다른 생명에 대해서 경시현상이 일어납니다. 감히 생명을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삶에 대해서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죽음은 삶의 부정이며 삶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뜻을 자연스럽게 묻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는 뜻을 반성하게 만들고 본래의 자신과 그 사는 목적 등을 주체적으로 다시 질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과 죽음, 전체적인 것도 통일적으로 파악해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과 죽음은 통일적으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만 삶과 죽음을 가장 분명하게 설명한 대표적인 철학자, 27세기 철학자가 계시죠. 실전주의 철학자의 하이데거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는 인간은 무엇이며 인간 실존의 구제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분석합니다. 이 질문과 분석에 의하면 인간은 자기가 선택하지 않는 죽음에 던져져 있는 존재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선택합니까? 선택 안 하죠. 어차피 죽음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벗어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짚은 거예요. 태어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생과 죽음은 참 불가사의 거예요. 그런 것을 심각하게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질문하고 그 뜻을 헤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이 더 진지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생명에 대한 존중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인간은 삶의 시작과 함께 삶의 끝난 죽음이 시작됩니다. 그걸 여러분 의식하지 못하죠. 네. 삶은 죽음의 삶이 마지막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죽음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깊이 깨닫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하이데거는 이러한 인간 실존은 죽음을 향한 존재다. 죽음에 이르는 존재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상당히 복받은 사람입니다. 죽음이라는 감이 하면은 많이 사람도 안 보여요. 왜? 아직 쓸데없이 뭐 아직 죽을 날 아직 모르는데 내가 뭐 죽은 강에 미리 들어가지고 죽을 연습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음이라는 입 밖에 내면은 오히려 죽음을 더 가까이 끌어당긴다는 그런 어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미신적인 생각이에요. 이런 죽은 강에 가면은 사람들은 안 보여요. 성공체라는 거. 하면 된다는 뭐 저기가 뭐야. 뭐 그런 어떤. 아키엔주의 그런 강의를 하면 그냥 백면 이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저기 좀 하이틴 몇이면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정말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조만간 다 그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죽음은 단순히 생물학적 자연적인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죽음의 마지막 시간이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우리는 죽음과 늘 함께 동행한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면 삶을 허투루 살 수가 없어요. 더 보람이 가치 있게 살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 손 목사님 책을 출발하시는데 오늘 책인데 인사서에서 도착하셨다고 한 권 받았습니다. 그 책을 만든 분이 굉장히 진실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항상 평생을 같이 하고 싶어서 내가 좀 손해볼 때도 그분한테 잘해드리고 같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러는데 언젠가 한번 나온 데다에 오시더니 자기가 잘 지나고 지인 하나가 지난주에 죽었다. 제가 한번 여기 모시고 왔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름은 그렇다고요. 박가을. 박가을 시인이라고 시인이에요. 저도 시인이고 이목 선생님도 지금 손 목사님 책을 인쇄해 주신 그분도 시인인데 그때 굉장히 건강해 보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는 뭐 오미산이나 가끔 올라갈까 하는데 그야말로 또 전문적으로 저희도 일주일에 한 번씩 등산도 하고 건강관리도 상당히 잘 하시는 분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계양산에 가도 인천 계양산도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산이 참 좋다고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계양산에 정상에 올라가고 정상에서 한번 쓰러졌다고. 그래서 119 헬기가 와가지고 7구 병원에 가는 도중에 이제 사망을 했고 참 너무 허무하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참 사는 게 사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미국 시민들은 맞아요.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언제든지 모든 것을 이 땅에 다시 내려놓고 헐몸으로 떠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면서 그분을 애도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하이데거는 죽는 순간까지 인간은 죽음 때문에 불안과 공포를 경험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상반짝 비켜서면 죽음 사실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죽기 때문에 나 혼자 죽는다면 억울할 거예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데 나 혼자 죽는다면 억울하겠지만 인간은 길어봐야 60여 80에 다들 불안간에 이 세상을 떠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 하이데거의 논제의 결론은 참 좋습니다. 자신의 죽음 속으로 미리 들어가는 것은 인간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그렇게 죽음에 미리 들어감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 라고 이렇게 설파하고 주장하고 있죠. 사실 기독교는 지금까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신의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신은 죽은 신의 신이 아니라 산 사람의 신, 산자의 신이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피안이 아니라 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그래서 뭐랄까 기복신앙의 생각이 널리 행해졌고 성공신학이 될 때가지고 기독교가 사후세계보다도 현실세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사실이에요. 물론 다른 것과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자아에 관심을 더 둠으로써 또 생명공동체 참 멋진 말입니다. 생명공동체 공동체를 세우는데 더 박차를 강한 건 사실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라는 이 짧은 성경의 그 바탕을 두고 있죠. 물론 현실을 무시하고 내세에 지향적인 극단적인 경우 이것도 사실 다양한 건 아닙니다. 또 그렇게 또 신앙생활을 이끌어 나가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카리스마 오브 운동에 관련된 교회들 보면 대부분 돼요. 그래서 간단해야 되면 불신지옥 불신지옥 믿음창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 논리로 근데 그게 먹혀들어요. 사람들이 죽은 후배의 생각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 지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가? 천당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가? 그런 어떤 악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잠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시 속에서. 그러니까 그 영국에 있는 옛날 영생교 같은 경우는 7개 교회를 만들었고, 주일성의 교주가. 그 중에 하나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영생계를 믿는 거. 영원히 죽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주 예수 죽었지 않습니까? 한 10년 전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왜냐면 살인죄로 무서워요. 이단 종교를 보면 아주 제가 입에 내기조차도 그냥 무섭소. 내가 왜 이단 종교에 대해서 많이 아냐면 옛날 탕영한 씨도 살인 당했지만 대성교회 반일신 목사 운전수한테 살인 당했는데 이단 탕영 교수 살아계실 때 현대정교회에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도와줘가지고 도와준 건 아니라 자료 정리했는데 그 자료를 보면서 이단 정교회 자료에 대해서 내가 엄청 많이 배웠어요. 내가 다 무섭다. 목사님도 내가 다 무섭다.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완전히 사교지. 하나님을 빙자한. 그러니까 살인도 저질러요. 뭐,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 이렇게 현실 세계에 치중하다 보니까, 환경 오염, 생태계 파괴. 지구를 몇 바퀴 파괴하고도 남을 행복이 되고 총체적인 죽음의 문제가 이제 불앞에 다가온 거예요.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독교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죽음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자연계도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생명체다. 무작정 파괴하고 남겨만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을 파괴하는 것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에서. 그리고 기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아닌 다른 사회단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사실 금요일 안락사 문제라든가 요즘 뭐 안락사 문제 살 권리가 있으면 죽을 권리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안락사도 찬성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까지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만 단 이미 의학적으로 이 사람은 소생할 수 없다라고 보는데 생명 유지 장치를 저기 저 몸에 붙여해가지고 연명한다는 것은 이건 그 사람에게도 참 못할 일이고 또 사회적인 비용 또 가족들에게도 상당히 뭐랄까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서 어떤 약간의 어떤 안락사 문제를 조금 신축성 있게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생명 유지 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웰라인 제가 나와서 강의하는 게 웰라인 연구에 미국 또 우리 회장님 추천을 내가 이전에 나왔는데 웰라인도 마찬가지 결국 엄밀히 따지면 그것도 안락사라고 볼 수 있어요. 좀 이전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전 시대에 산소기다 뭐다 해가지고 끼워가지고 코로 저 음식물 먹는 거 유동식 먹이는 거 해가지고 난 그런 분을 봤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옛날에 남자분인데 쓰러져가지고 유동식 여기에 유동식 해가지고 바람을 가지고 7년을 살다가 작년에 돌아왔어. 그래 가족들이 아주 지치더라 지치더라 지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삶 자체가 깨져버렸어요. 삶 자체 가족 자체가 그래서 그 매일 다행히 운동 다 상당히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을 볼 때 그 의사들이 생명 유지 장치를 빼면은 이게 살인죄로 적용되거든요. 살인죄로. 그런데 매일 다행에서 지금 운동하고 있는 사전 의료 뭡니까? 사전 난명 의료. 그걸 써가지고 제출하고 정하면은. 의사들이 자기가 넣고 싶은 넣고 빼고 싶은 빼고 넣을 필요는 없겠지만 이미 이제 생명 연장 유지 장치는 거부한다고 이렇게 썼으니까
그것이 수단 안에 보면은 살인죄로 적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죄뿐만 아니라 그 살 사람인데 그거를 생명유지 저기 저 뭐야 장치를 또는 선수업기를 안 하면은 그건 안락사 시킨 거라고 해가지고 법적인 책임을 묻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정 의료 의향사가 뭔가 그걸 자성하는 그런 거에 전혀 해당되지 않고 본인도 편하고 가족들도 정말로 정말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말 좋은 운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참여는 안 했지만 늘 마음속으로 김민준 교수님한테 들어가서 지원하고 있었어요. 사실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복제동물이나 복제인간 등 사실 윤리적인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생로 병사에 관해서 더 사회적으로 진지한 관심을 갖게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서에서는 죽음은 단순한 삶의 마지막으로 오는 시간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죽음은 삶 속에 실존한다고 성서에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거짓과 불의와 가난과 질병과 고통이 있는 것이 바로 죽음의 현장으로 성서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걸 지나치 기독교인들도 모세님도 이걸 지나치더라고요. 지나치고 말더라고요. 거짓과 불의와 가난과 질병과 고통이 있는 것 바로 그 자리가 죽음의 현장이라고 이렇게 성서는 보고 있습니다. 성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삶과 죽음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인간의 삶 속에 공존합니다. 이것은 가난하고 가지지 못하고 억눌리고 억압받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해 삶의 위협을 갖는 현장 바로 그 현장의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문화신학적 해석에 따라서 달리 설명되기도 합니다만 성경에는 삶 속에 있는 죽음의 현재성 즉 모든 사람이 죽음의 그늘 속에 살고 있다 라고 이렇게 단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피조물들이 죽음의 세력에 잡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기서 죽음은 온 세계를 지배하는 우주적인 어둠의 세력을 말합니다. 요한의 말을 빌리면 사랑을 행하지 않는 자는 이미 죽음 속에 있다라고 이렇게까지 발언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반대 개념은 삶이라고 하지 않고 사랑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서는 우리의 삶 속에 현존하고 있는 죽음을 정면으로 맞서 대면하고 인식하면서 살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의 현재성과 생명의 유한성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지혜를 얻게 되고 또 그 지혜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겠죠. 우리 모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바로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자각이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을 비우고 자연 앞에서 이웃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반복될 수 없다는 사실과 죽음과 함께 끝난다는 사실을 깨달아 살게 되면 삶이 보다 진지해지고 그리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보다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로 갖고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유언장 매일 쓰는 사람이 있다고 내가 어디 글을 읽는 것 같아요. 그것도 너무 지나친 거 아니면 된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좋다고 봅니다. 매일 유언장을 쓰는 그 사람의 삶은 얼마나 진지한데 얼마나 성실한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유언장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송 목사님
되돌아본 생애라는 책을 편집하면서 제가 편집을 했어요. 교정 보고 위원장 해가지고 많이 있더라고요. 야, 건강하신 분이 벌써 위원장까지 이렇게 넘으신다. 그걸 딱 대하면서, 아, 그래. 이 위원장까지 써서 벌써 남기셨더라고요. 이제 나무 삶은 덤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사실 거예요. 따뜻한 이웃에다, 형제에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기 가진 거 다 희생해요. 그 재산, 물질이 상당히 걸림돌이 될 거란 말이에요. 부자들이 죽을 때, 그거 제일 고민을 많이 한대요. 저 많은 재산 내가 남는 거 좋은 거다. 어리석은 거죠. 죽기 전에 좀 쓰지, 좋은 일을. 네? 죽기 전에 좀 좋은 일 막 쓰고, 나눠도 주고 그래야지. 아유, 얼마 전에 저희 우리 서준석 공유 소설가를 만났는데, 아, 박무사께서 왜요? 내 친구가 부천에서 일일공간의 재산가래, 천억대 재산가래. 얼마 전에 죽었어. 그래요? 죽는 문제가 아니라, 언젠가 한 이마트 앞에서 만났대요. 근데 뭔가 한 보따리 싸가지고 들고 갈게요. 그건 뭐야? 하, 이마트에서 빵. 이제, 유익이랑 지난 거, 뜰이 해가지고, 한 자루를 사가지고 가고 싶어. 그건 뭐 하려고? 식사 대용으로 쓰는 거. 헤어지고 딱 돌아서면서, 우리 공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참, 사미가 아니라, 자기 먹을 것도 먹고 귀한 것으로. 천억대 세상인가 봐. 얼마나 불쌍한지. 또, 이거, 내가 좋은 분들, 김문덕 교수님도 나이가 상당히 뭐랄까, 멘토이시지만, 주위에 어른들이, 좋은 분들이 많아요. 또, 김가요 고모님이라고 그분은 부천에서 몇 장 가는 재력가였는데, 그걸 불과 10년 만에 다 까먹은 분이거든요. 200억대 재산이면 작은 재산이 아니에요. 그리고 북부역에 큰 건물이 있습니다. 그 당시 15년, 18년 전에 거기에서 세가 4,500만원씩 한 달에 나왔습니다. 월세가. 15년 전에. 근데 한 번, 지금서 나 혼자 나오시고, 이런저런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상당히 오래 나오셨어요. 교회도 그분 때문에 나 저쪽 소속당에서 했구나. 지금 그 자리로 옮겨오는데, 옮기라고. 믿어가지고 좀 친해를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컨베이지 20만원 다 그냥 아주 봉투에 담아가지고 수출을 계좌 이체 푼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난 그런 큰 돈을 통금 받아서 처음인데 마음이 막 달달달달 이렇게 한 말을 그래서 오늘 그분이 한번 오셔가지고 나한테 오셔가지고 하시더니 목사님 지금 생각해보니까 난 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언니네 집에 얹혀 사는 그런 어떤 시세가 대표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는, 살아생전에 내가 쓴 돈만 내 돈인 것 같더라고. 은행 잔고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고, 금고에 돈이 억만금이 쌓여있어도 아무 소용없고, 살아생전에 내가 쓴 돈만 내 돈인 것 같더라고. 아, 그렇습니다. 그분, 근데 그분은 돈이서 그렇게 수전을 너무 안 했어요. 상당히 전입을 많이 하셨어요. 손이 너무 크니까는 저희도 어려운 사람으로 못 참아가지고 신천동에 있는 거 저희도 뭐랄까 별장 하나 있었는데 뷰에 있으니까는 어려운 시인이 부천에서 그때를 딱 들고 애들 데리고 마루라고 부천에 내려와가지고 저희도 오갈 때 없었고 때는 소식 듣고 바로 자기 차에다 세워가지고 자기가 별장으로 쓰려고 살았던 그 집에 장마치 담배 10원 안 받고 12년 동안 살게 해주세요. 그런 건 없어요. 지금도 그분은 돈이 있으면 그때 쓰실 거예요. 우리 김문덕 교수님하고도 되게 친하죠. 아무튼 이혼장이라는 거 얘기하다 나왔습니다. 이혼장은 좋습니다. 미리 사전 의료 연평 뭐 저희도 뭐 저거 정확히 뭐 좀 기억이 안 나요. 사전 연평 의료 의향사.
사전 연명 의료에 의해서 그것도 서는 것도 좋지만 유언장도 서는 게 좋아요. 그게. 그러면 써놓은 안티의 삶과 써놓고 이전의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아직 안 써놨으면 너무 저만은 나도 이제 거의 70일이 다 되는 건데 저도 사전 의료 저희도 연명을 위해서 하고 위원장하고 저도 전문가 우리 손목사님 몸 받아가지고 서른가 뭐 물려줄 세상이 없지만서 또 그래도 정리하는 차원에서 후에도 인간의 어느 부분은 영원히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회와 문화 역사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후식회, 영혼, 정신, 영혼, 자아, 존재, 그리고 의식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죠. 같은 뜻입니다. 같은 겁니다. 영혼, 정신, 후식회, 영혼, 자아, 존재, 의식. 단순히 이제 문화, 역사에 따라서 달리 불려지는 것 뿐이죠. 희락적 상호학식으로는 방식으로는 그것을 영혼, 불멸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영원 불멸설이라 기독교 사상이 아닙니다. 신학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육체는 죽게 되지만 영원히 존재하는 것. 그 무엇? 다른 차원의 세계 또는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간 것. 바로 이것을 영원 불멸설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직히 이건 기독교 사상하고 일본에 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후세계 과연 존재할까요? 자신있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사후세계 자신 없죠? 자신있게 대답을 물론 이제 믿음으로는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저는 기독교 목사이고 그래서 사후세계를 믿습니다. 그러나 믿는 것과 사후세계가 존재하는 것은 다릅니다. 믿음으로 사후세계가 존재하는 것과 진짜로 사후세계가 존재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이유는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만 왜냐하면 아직 죽어오지 않았고 죽고 나면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솔직히 이 얘기를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기독교에서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의 증언하는 것을 내가 간절히 듣고 했는데 그것도 신빙성이 없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만일 사후세계가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천국을 옥보석, 홍보석으로 치장된 열두 진주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하여튼 좋은 것만큼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뭐 천국이 이 물질세계처럼 옥보석, 뭐 홍보석으로 지장했다고 믿진 않아요. 그건 물질세계에서나 필요하지. 근데 사람들은 뭔가 보여줘야만이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 옥보석, 홍보석으로 열두 진주물을 만들고 해가지고 막 그냥 의료력 휘한차 같은 걸로 이렇게 성경에서 설명해야만이 우리들은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실제로 천국이 물질세계에서나 필요있는 옥보석, 홍보석이 뭐 필요입니까? 금보석이 뭐가 필요입니까? 아마 그 차원보다 더 다른 좋은 차원인데 설명하는 게 이 지상을 가지고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 지상에서 가장 귀하게 있는 것으로 그렇게 천국을 설명했던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천국을 믿습니다. 사후세계를 믿습니다. 왜? 믿음으로 믿는 것이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주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 모릅니다.
네, 그리고 또 아무것도 지금까지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죽음은 자연과학이나 현실 세계에서 증명되어지는 경험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험할 수가 없어요, 죽음. 죽음은 죽음으로 끝이에요. 영원히 더 이상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영원한 침묵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 바로 죽음이죠. 바로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 아까 간증을 들은 적도 있다고 했는데,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정보, 마지막 죽음의 정보가 과연 정보일까? 저는 사실 의심합니다. 마지막 죽음에 대한 정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가사상태, 가사상태라는 것은 죽음 바로 일보 직전에 대한 가사상태에 대한 정보일 뿐입니다. 미국 생리학자 무디는 그의 저서 생명 후의 생명, Life After Life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는 의학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사람 150명의 사람을 직접 인터뷰해서 죽음 상태를 체험한 것을 기술에 말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환자가 죽음의 고통 절정에 도달했을 때 대부분 자기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죽었다라는 의사의 마지막 선고를 생생하게 기록해둔다고 해요. 그리고 나한테 그 순간 기회가 아주 길고 어두운 터널을 자기가 지나간 것처럼 느낀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의 육체에서 떠나서 자기 육체 밖에서 자기가 죽은 육체를 내려다보고 또 의사와 간호사까지도 또 보호자들까지도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사 같은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기를 호의해서 후회해주고 이미 죽은 친구와 친척들의 영적인 존재를 보게 된다고 해요. 그 책에 보면 지금까지 경험해본 적이 없는 빛의 존재가 나타나는데 무한한 사랑 그리고 따뜻함이 느껴진다고 해요. 이때 그의 삶의 중요한 장면들이 번개처럼 머릿속에서 영화 필리처럼 순식간에 눈앞에서 빠르게 지나친다고 해요. 나타났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 다음으로 자기는 죽음의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음의 상태에서 경험한 것들이 너무나 인상적이고 편안했기 때문에 그런 지상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한다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상의 삶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행복한 삶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제교 선지자들 얘기, 라비들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무덤 속에서는 안식이 있을지 모르지만 무덤 밖에는 안식이 없다라고 이렇게까지 영국 속담이거든요. 이게 영국 속담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우리 사는 게 순간순간 고통이고 아픔이고 외로움이고 쓸쓸함이고 그게 연속이에요. 그러나 그게 계속 연속되면은 우주에 걸려서 뭐 자살하거나 그럴 텐데 가끔가다 이제 거기 이제 대박의 도토리 끼듯이 많은 것들 행복한 일들, 기쁜 일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탁 줬는데 그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잊게 되고 다시 삶의 의지를 갖게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아무튼 죽음의 상태에서 경험한 것은 너무 인상적이고 편안하기 때문에 지상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다는 그런 증언을 하는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항에도 불구하고 육체와 다시 결합해서 죽음에서 깨어납니다. 이것은 죽음 후에도 인간의 영혼은 계속 존재하고 신적 존재와 이미 죽은 사람들과 교통 속에 살게 된다라는 영원 불멸설의 바탕을 두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가장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의료학적인 죽음, 그걸 다행이라고 해요. 의료학적인 죽음, 그걸 클리니컬 데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생물학적인 죽음, 바이칼로지 데스. 두 개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의료학적 죽음과 생물학적 죽음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의료학적인 죽음은 호흡과 심장과 활동과 뇌 활동이 정지되었으나 쓰나합니다. 심장 마사지나 인공 호흡을 통해서 환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상태, 이 상태를 의료학적 죽음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의료학적인 죽음에 해당하는 육체가 살아날 수 있는 시간 간격은 일반적으로 5분이라고 해요. 근데 육체를 내동 시켜서 다시 살기 때문에 30분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나 그 의사의 경우가 되면 산소 결핍으로 환자의 뇌가 치명적인 어떤 손상을 입기 때문에 마지막 바이오칼데스 생물학적 죽음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료학적 죽음과 생물학적 죽음을 요즘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무디가 조사한 150명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은 생물학적인 죽음에서 깨어난 것이 아니라 의료학적인 죽음에서 깨어난 사람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완전 죽은 게 아니에요. 죽으면은 못 돌아오는 거예요. 절대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은 경험을 거부하는 겁니다.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잠깐 동안 의료학상 죽음을 경험한 것이지 생물학적인 죽음을 그러니까 궁극적인 죽음, 의료학상 죽음을 다행이라고 해요. 그리고 생물학적 궁극적인 죽음을 베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죽음을 당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글에도 죽음하고 죽음하고 달라요. 죽음은 어떻게 보면은 의학성 죽음입니다. 죽음 주자에다 검 죽음은 궁극적인 죽음 베스를 의미합니다. 그들의 경험은 산 너머에 있는 소위 말하는 영원한 피아노 세계에 다시 있으므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피아노 세계에서 있으니 돌아온 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죽음, 직접 한계상, 그 인계적이라고 하죠. 죽음과 삶의 인계적. 그 생명은 마지막 무의식 단계에서 깨어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행하니까 이렇게 죽음, 우리 웰다행은 연구에 대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행은 죽은 게 아니에요. 완전 죽음이에요.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의료학적 죽음입니다. 그 다행이라는 뜻 자체가. 궁극적인 죽음은 됐습니다. 그러나 매일 다행이 참 이름 누가 지었는데 잘 지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의료학적 죽음의 과정에서 생명, 저기 사전 뭡니까? 사전 의료 응명의향서를 제출한 사람들을 보고 거든요. 그렇게 이름을 잘 지었다고 해요. 이미 궁극적인 죽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거 사전 의향서 같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참 잘 지었다고 저는 모르겠어요. 웰다잉 아주 멋진 내용이네요. 내가 올해 웰다잉으로 김문덕 교수님 통해서 몇 년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매일 빙의라는 소리 들어봤는데 매일 다행입니까? 이게 참 누가 또 생각하는데 정말 죽는 멋지게 죽는 방법 그것도 유명하면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죽음은 참으로 내복하는 죽음은 땅의 모든 것으로부터 이별이고 단절이고 무관계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기 시작하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가능한 오래 살고 싶어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삶의 끝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긴장감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삶이 오히려 그때는 지겹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한 대표적인 작품이 호모의 오디세이입니다. 그 오디세이의 작중인 인물 유리시지가 나오는데 그 유리시지는 바다의 왕비이자 신들에게 태어난 딸 캘립소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적인 존재인 캘립소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입니다. 그는 유리시지에게 바라고 신의 딸이 유한한 인간인 유리시지에게 바라고 옵니다. 그런데 캘립소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유리시지를 불화하거든요. 영원히 사는 자기가 영원히 살지 살 수 없는 유리시지를 불화합니다. 그 이유는 유리시지에게 삶의 시간, 생명이 제한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제한된 시간 속에서 선택된 결단이나 행동은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띠게 된다는 그런 뜻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위프트가 쓴 걸리고 여행길에는 책 거의 다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스위프트는 그 소설에서 아주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누구나 사람들이 사는 나라를 묘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나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한 세대에 한두 번씩 이마에 둥글고 붉은 점을 가진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 표시를 갖고 태어난 아이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걸리버는 이런 붉은 점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는 인간이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면제받은 아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작 그를 만나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 바로 그들입니다. 왜? 자기와 같이 태어난 동시대 친구들은 이미 다 죽죠. 부모님도 다 죽죠. 또 자기 뒤에서 태어난 손자, 손녀, 모터, 증손녀까지 다 죽죠.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이 붉은 점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력은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몸은 쇠할 대로 쇠합니다. 병들어갑니다. 그야말로 그들과 함께 태어난 동시대인들은 모두 죽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나이 갈수록 지쳐만 갑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원망과 불평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과정에서 벗어날 희망받을 아무것도 어떠한 행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자살해도 이 사람들은 안 죽습니다. 차라리 자살이라도 하면 그 비참한 사회에서 벗어날 텐데 조금 전에 호모의 작품에서 불멸의 존재인 캘립소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유리시즈. 유리시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부러워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위프트가 쓴 걸리버 여행기에서는 우리들이 죽을 운명이라는 사실을 어떤 의미에서 비극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 그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존재보다는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죽음은 누구나 흐름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공평합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단독자입니다. 죽음을 누가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또 죽은 사람은 죽는 순간에 이 세상 모든 것들로부터 작별해야 하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경험이라는 것은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느낀 것, 경험을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경험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가 평소에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고 추구하던 모든 것들로부터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공포와 비애 그리고 허무의 감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 인간을 속박하는 조, 이를 노예를 삼는다라고 이렇게 성서는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그러한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자유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죽음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한 공포입니다. 존재가 아닙니다. 뭐 요즘에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는 많은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재수 없으면 120살이고 튼튼하게 살다가 살면서 120살까지 살고 몰라도 120살 되면 간신히 걸으면서 지팡이 짚고 흔들흔들 걸어가는데 그렇게 120살까지 살면은 뭐 그렇게 오래 살고 뭐 있냐고. 그러니까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대요. 언젠가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한 자각이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을 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자연 앞에서 그리고 이웃과 형제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가 소중한 존재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이야기는 그러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서로가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지상천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갈등이 있고 전쟁이 있고 지시와 질투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직까지 이 사회가 성숙하지 못한 그런 사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우구스틴이 얘기했던 말을 상기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강의의 요약입니다. 모든 것은 불확실하다. 그러나 죽음만은 확실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